저는 그냥 끌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직업에 그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초등학교 2학년?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냥 혼자서 계속 유튜브 보면서 선배님들 안무 보면서 따라 쳤었거든요. 느낌을 받은 것들을 감정으로서 또 그리고 몸짓이랑 목소리로 전달한다는 거에서 큰 매력을 느껴서 그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아티스트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 국민아 일어나 빨리. 날이 왔어. 버렸어. 저희가 사실 멤버 6명이 모이기가 많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좀 많이 버팀목이 돼주고 많이 힘이 돼줘서 되게 더 끈끈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족들이랑 멤버들 긴 연습 시간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멤버들에서 받은 사랑. 저희 여섯 명에서 다 같이 항상 힘들 때마다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저는 멤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yway. 뭔가 저희를 되게 좀 유쾌하게 잘 이끌어주는 멤버는 아무래도 지훈이가 되게 형들 말도 잘 따라주고 해서 되게 예쁜 동생이고, 저희 신이 형은 맏형으로서 되게 듬직하고, 경민이는 동생이고 막내인데 그 형들한테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되게 되게 잘 주고 막내로서 최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가장 고마운 멤버이기도 하고, 저는 도훈이 형이 되게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서로 웃고 장난칠 때도 많고 같이 있으면 되게 편안한 존재이고, 영재 형은 항상 성실하고 뭔가 모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팀 멤버로서 고마운 것 같고, 한진이는 친구로서 그리고 또 같은 나이로서 많이 표현은 제가 부담이 될까봐 안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멤버이기도 합니다. 대중들과 그리고 뭔가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은 꼭 있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뭔가 저희가 하는 생각들을 좀 긍정적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 싶고, 절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룹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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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대에서 자신 있게 무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연습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고요. 대박 내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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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장소에 도착했고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야. 와! 박수 주세요. 하, 너무 떨린다. 오늘도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오늘 그 연습했던 거 다 보여주고 자신 있게 무대를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형들 믿고 가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우리 멤버들 못난 형들 너무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딱 고생한 만큼만 보여드리죠. 야! 투어스! 화이팅! 화이팅!
your time. Rollercoaster ride. 온몸이 CCC. 초치미는 dance floor. 우리 빼고 전부 다 slow motion. I am. Oh, oh, I. 질문을 던져줘 like baseball. Hey, hey. Question mark 잡을 준비됐어. 7초면 충분해. 투어스만의 색깔을 대중들에게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진짜 저희만의 모습들을 많이 대중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디 가서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티스트가 되는 게 저의 목표이자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Oh yes.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Hey.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고생했다." 예, 너무 이제 든든하고 이제 앞으로 좀만 더 고생하자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풋풋한 감정들을 정말 제대로 전달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리스펙하고 제가 오히려 배울 점이 느낄 정도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분명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서로가 이렇게 좀 팀끼리 의지하고 지켜주고 믿어주면서 사이좋게 오래오래 음악하는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대화를 잘하고 사이좋게 건강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서로를 도닥이면서 네, 앞으로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모니터하면서 각자 좀 부족한 부분을 좀 자기 객관하면서 좀 많이 모니터링하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안전 조심하시고 아마 많이 예민해지고 힘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할 테니까 다치지 마시고 네, 항상 건강하게 항상 정신이 건강해야 우리가 뭐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다치는 거 조심하고 아시겠죠? 그냥 그 서로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줬으면 좋겠고 좋은 선배가 있다는 건 뭐 훌륭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 선배가 어떻게 커왔는지를 충분히 여러분도 보셨으니까 그 선배님들의 길을 따라서 좋은 그룹, 좋은 음악하는 팀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